네, 반갑습니다. 아, 불교 공부라는 것이 참 뭐랄까 이게 신묘해서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절저절 다녀보면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 많은 신도님들이 다들 하시는 얘기가 아주 기초라 생각하고 하나부터 가르쳐달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절에 얼마나 다니셨냐고 이래저래 여쭤보면 한 30년, 한 20년 이렇게 절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는 쉽게 해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찌 보면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 이 불교 공부가 참 난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교가 이제 2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야를 비롯한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이 있으면서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도 이제 다양한 경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전마다 좀 가르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느냐,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고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행법에 대해서도 달라요, 또. 그리고 또 수행법은 이제 경전에 잘 나오지도 않는, 그 경전에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쓰는 수행들이 많습니다. 기도 수행. 사실은 어찌 보면 경전에 없는 걸 절에 와서 더 많이 하죠. 경전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리고 또 스님들마다 가르치는 바도 또 다 다르고요. 책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를 그 감을 잡는데 30년, 50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참 공부가 쉽지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같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그 불교 공부를 저 또한 이제 오래 했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한국 불교에서 하는 모든 신행의 패턴 이런 것들도 다 해봤고요. 또 수행법, 다양한 수행, 다양한 기도 뭐 이제 나름 다 또 해봤고, 여기저기 수행처도 많이 좀 다녀봤고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막 세계적으로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또 이것이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라고 하는 다양한 곳들도 이제 좀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 이 불교 안에 이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실망도 했었고 한때는. 그래서 또 이제 세계적으로 다양한 또 영성이라고 불리는 뭐 또 다양한 전통에 대한 공부도 좀 나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 안에서도 이제 다양한 이제 뭐랄까 이 방편이 워낙 다양합니다. 근데 뭐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생 수준의 방편들도 다양하고요, 중학생 수준의 방편도 다양하고요, 유치원 수준의 뭐 기복적인 방편도 있고, 중고등학생 수준, 또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 나름대로 다양한 수준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 초등학생 수준에게 하는 방편과 대학생에게 하는 방편은 전혀 달라요. 완전 대비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립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를 진단해서 그 사람에게 아픈 거에 맞는 약을 주거든요. 근데 이 약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약들이 당연히 많겠죠. 약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약이 꼭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는 이 약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경전이라고 해서, 불교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약이나 막 다 집어먹어서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 수준에게 하는 방편과 중고등학생 수준에게 하는 방편이 전혀 달라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채택한 사람은 저거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저거를 채택한 사람은 이거는 도저히 못 받아들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어차피 채택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좀 힘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불교 TV, 불교 방송에 나오는 스님쯤 되면 그래도 좀 검증되고 좀 종단에서 이렇게 좀 걸러진 이런 분들이라서 한 목소리를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 방송, 불교 TV에서 무수히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듣게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야, 정말 맞구나 하고 이렇게 듣다가 또 다른 스님 얘기를 들으면 이 스님이 하는 말을 전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 스님의 얘기를 막 듣다가 또 다른 스님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도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님들은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나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얼추 비슷비슷한데 다르면 상관없는데 아예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에 따라 약이 다양하잖아요. 자기 병에 따라서 맞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약을 제시하니까 우리들은 이제 헷갈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럴 때가 우리는 제일 힘들어요. 뭐냐면 스님, 이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럼 이 스님과 이 스님은 틀렸다는 얘기냐?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군가를 좀 비판하니 비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왕좌왕 하면서 우리가 30년, 50년을 허비합니다. 누구나. 스님들도. 왜? 이 방편이 최고구나 생각해서 여기서 한 10년 정진하고 닫고 또 좋아져요. 그러다가 아 이게 이제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게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방편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근기가 올라가면. 그럼 이제 그것을 채택해서 또 열심히 가고 닦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 이것도 참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편을 또 주기도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을 계속 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수준의 방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하나의 방편을 딱 쥐고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 우리 스님만이 최고야. 딴 스님들 말은 다 틀렸어. 이것만이 무조건 최고야. 그래서 여기서 딴 거는 절대 기웃도 안 해요. 이것만 그냥 평생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언뜻 보면 이게 되게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순수하고 한 스승 밑에서 진득하니 공부하는 이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를 들어 이제 서울에도 또 부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해요. 신도님들이 절 하나 정해놓으면 그 찐득하니 다녀야지. 이절저절 다니면서 저 스님들 쇼핑하듯이 불교 방송 나온 스님들 여기 좋다라면 여기 갔다 저기 좋다라면 저기 갔다 이러면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또 틀린 말이기도 하면서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교 공부는 저는 참 사실 우리 여기 조지 스님께 참 되게 좀 놀라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보니까 여기 공부하는 신도님들을 배려해서 다양한 스님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가르침을 이렇게 접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참 애쓰시는 모습이 이러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듣게 되면 이제 스스로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다가도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지가 쳐지고 아 이제는 나중에 가면 아 이 스님의 이 방편은 아 이런 방편이었구나 이게 다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근원에서는 다 같은 법을 가르치고 있구나. 그러나 방편에서 이것을 잠시 쓰고 있고 잠시 내려놓고 이런 정도의 방편의 차이일 뿐이지 아 본질은 다르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방편에서 그 다음 진도가 나아갈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 손오공이 아주 삼장법사가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를 대동하고 법을 찾아서 구법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 마음을 열고 이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처음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이제 각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쩌면 한두 달 정도는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또 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 중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좀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절저절 한 2년에 한 번씩 다니다 보니까 늘 처음 가서는 한두 달은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방편에 치우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깰 거는, 왜냐하면 대승불교의 주 모토가 이제 파사현정입니다. 아마 작년도 그랬고 4년, 5년 전인가도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1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 1년을 대표하는 4자 성어 같은 걸 교수님들이 정한대요. 근데 그 두 번에 걸쳐서 연이어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 대표적인 대승불교 운동의 모토인 파사현정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가르침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옛날 삿된 것을 깨고, 옛날 것들을 깨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것을 드러내는 뭐 이런 것들이 사회도 많았나 보죠. 그런데 이 대승불교가 그렇습니다. 삿된 것을 파하면 저절로 법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즉, 진실은, 저는 또 부처님은, 많은 스님들은 여러분에게 진실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전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저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는 걸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각자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여러분들은 깨달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다, 나는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그게 이제 와닿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깨닫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방편인 줄 알았는데 액면 그대로 진실이 그래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본래 부처고, 진실은 자기에게 100% 구족되어 있고 그 진실을 매 순간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분이 부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사실은 100% 부처라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진실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늘 진실을 보지 않고 진실을 가리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가리고 있는 이 분별망상이라는 여기에 집중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식대로, 중생의 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만 살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나에게 있는 부처를 쓰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 놀라운 점은요, 이게 참 놀라운 점입니다. 불교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맨날 들어온 소리가 같은 소리인데, 30년 만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스님, 저는 30년, 50년은 불교 공부를 했고 불교대학 다 나왔고 수많은 스님들 법문 다 들어봤는데, 스님 어떻게 그 소리는, 스님 왜 딴 소리를 하세요? 왜 딴 스님들이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스님은 스님만 하는 특이한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서, 이건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경전에 어록에 다 100% 나오는 얘기가 다 이 얘기밖에 없다. 그래서 경전과 어록을 강의하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게 다 경전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무 놀랍니다. 이게 사실 이럴 법해요. 이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1년 전에 들었던 분들이 나는 뭐 좋다라고 느꼈는데, 이거 1년 있다가 다시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1년 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한 줄 알았다. 근데 지금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었네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문이라는 것이 들으면 신기하게 날마다 새로 와요. 그 되게 신기합니다. 약간 이게. 그래서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각오를 하십시오. 내 분별망상이 깨지지 않고서는, 내가 쥐고 있는 이 삿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삿된 요소들, 뭐 탐진치 삼독을 비롯해서 분별망상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서는 그 먼지들을 제가 빼앗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본래 있었던 법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어서 안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다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서, 그 말은 뭐냐면, 좀 쉽게 풀었으면 얘기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 슬픔, 아픔, 외로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없애버리면,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행복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절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하나하나 갖기 위해서 그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해서 이거 갖게 해주세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 이거 나쁜 건 가져가 주세요, 가난은 가져가 주시고 부자는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나면 그때 가서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이 나서는 거죠. 그거는 지금 나에게 없는 걸 밖에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끌어와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에게 있는 능력을 내가 뺏어오지 않아도, 혹은 그 능력을 내가 노력해서 갖추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려 쓸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중요해요. 이 공부하는 자세가, 이 공부에서는 거의 100%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법문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올 한 해 이제 저와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워도 저 스님이 뭐 도저히 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는 불교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불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혼란스럽더라도 내 머리로 정리해서 판단해가지고 저 스님 저게 틀렸어, 전 잘못됐어,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쥘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잠시 유보하는 자세, 판단, 일단 내가 옳은지 저 스님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말고 잠깐 유보해 놔 달라는 거죠. 잠깐 유보하고 정하지 말고, 정리하는 자세가 공부하는데 제일 안 좋습니다. 정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모를 뿐이라는 마음으로 유보적인 자세로서 일단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자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저절로 한 6개월쯤 이상 듣게 되면 저절로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삶에 대해서 의문 가질 법한 무수한 궁금증들이 아마 대부분 해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어디에 따라 달리느냐? 저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겠다, 이 자세만 되어 있으면 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했기 때문에 알아요. 한 3개월, 2개월만 지나도, 어떤 사람은 뭐 한 1, 2주만 듣고도 대번에 삶이 변하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자기 상을 끝끝내 쥐고서는 이게 맞아, 저건 틀렸다라는 이 견해의 틀을 계속 쥐고 있으면 공부가 자꾸 더뎌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유보적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 저 스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간절하고, 내가 또 이제 제 설법을 많이 들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저는 사실은 맨날 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근원에서는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법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은 늘 같은, 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하나의 법밖에 없기 때문에 늘 그것밖에 가리킬 수 없어요. 그런데 아, 들었던 거야, 아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은 거, 안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빈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누가 되었든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너무 혹시나 충격적인 분들은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제가 조금 살살 할 겁니다. 이제 좀 이제 약간 이해 가능한 범주에서부터 먼저 하고, 약간 충격적인 얘기들은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크게 하진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약속부터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들으신다면 정말 올 한 해 같이 공부하면서, 아, 저는 이걸 너무너무 진심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가져왔던 괴로움의 문제 있잖아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의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 세상에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공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더 중요하겠어요? 공부가 더 중요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괴롭잖아요. 근데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괴로운 게 문제지 돈이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 돈 때문에 괴롭다는 게 문제고. 또, 뭐 때문에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괴롭다. 남편 때문에 괴롭다. 이게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사실은 문제는 괴로움의 문제 하나거든요. 근데 괴로움의 문제는 구조가 똑같아요. 괴로움의 문제를 사성제라고 해서 고진멸도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다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게 이제 멸성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열반, 완전한 해탈. 그리고 지금 이대로 내가 바로 부처다라는, 지금 이대로 내가 바로 멸성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즉, 병원에 가면 약사가, 의사가, 너저 사람 TV에 나오는 저 사람들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 이병 확실히 고칠 수 있다.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약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멸성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교리라는 것은 이 부타 수업을 이제 교재로 쓰는데, 여기에 이제 불교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교리가 다 담겨 있고요. 이걸 하면서 아울러서 여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대승불교 교리나 이제 다양한 부처님 가르침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릴 텐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선, 우리 조계종 하면 이제 선종이잖아요. 이제 조계해능 스님의 선을 조사선이라고 하는, 또 가나선이라고 하는 이 선을 선양하는 종인데, 이 선도 똑같은 가르침입니다. 전혀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 교리가요, 부처님 말씀 교리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불교 교리를 공부하면서 사성제 이게 한 줄, 한줄딱 나와 있었어요. 사성제 3법인 뭐 이런 게한 줄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좀더 심도 있는 걸 공부하려고 봤더니 그냥 뭐한두 줄? 불교학과를 가서 나중에 불교 공부를 하는데 사성제 8정도를 설명하는 모든 책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신심안나게, 이게 뭐지?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뭘 하라는 거야? 교리를 분명히 공부했는데 나의 괴로움의 문제는 1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교 입문책을 아무리 훑어봐도 이건 그냥 교리에서 끝나버리는 교리가 돼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내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부처님 기초 교리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이 선에서 얘기하는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같은 이야기고, 멸성제라고 하는, 괴로움을 해결한다라는 이것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부처님 가르침이 그냥 교리가 아니었구나. 교리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 심심하고 재미없던 사성제 8정도 12연기가 이렇게 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직접적인 가르침이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서 이제 어떤 뭐랄까 팁이랄까요? 어떤 괴로움이 오더라도 이제 상관없다. 왜?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내 안의 지혜, 법이 내 안에 밝아 있게 되면, 그렇다고 뭐 아예 끌려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 법의 자리에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이 생겨납니다. 언제까지 괴로움이 있을 때
힘들게 법륜스님 증문즉설 오시는 날을 기다려가지고 쫓아가서 그것도 줄 서야 되거든요. 늦게 가면 못 들어가는데 또 거기 이제 내가 적은 질문이 채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가가지고 증문즉설을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법륜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물어봐라, 다 답해 줄게. 왜 그럴까요? 이 괴로움의 문제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법륜스님이 답하시는 게 다 다르게 답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있으면 그냥 모든 문제를 다른 듯 하지만 다 같은 얘기로써 해결할 수가 있어요. 즉 제 말은 괴로움의 문제를 어디 가서 의지해서 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내 안에 본래 구족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첫날이라서 그 조금 쉽게 좀 간단한 어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제 중도라는 얘기를 해요.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이제 실천의 핵심, 또 깨달음의 핵심, 부처님 어떻게 깨달으셨느냐?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이고, 또 중도가 곧 모든 교리가 전부 다 중도예요, 중도. 중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한 거예요. 중도가 곧 연기법이고, 다르지 않은, 교리는 전부 다 사실 다 연결된,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쉽게, 우리가 왜 괴로운지를 먼저 한번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게 뭐죠? 이름은 모르겠네, 그죠?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게 큰가요, 작은가요? 길어요, 짧아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법상스님이 호감형이에요? 아니면 비호감형이에요? 예를 들면, 뭐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호감, 이 말은, 길어요, 짧아요, 호감형이에요, 비호감이에요. 이렇게 이제 하나 딱 보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자동적으로 딱 대본에 답이 나와요. 그죠? 이걸 보면 긴지 짧은지 알아요. 길어, 혹은 어떤 사람 짧아, 이럽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사람은 길다, 이고 어떤 사람은 짧다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서 있었을까요? 방금 전까지?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저는 있었지만 이거는 여러분 인생에 없었다가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들면서 이제 이것이 생겨났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잖아요. 이 죽비 옆에 가면 얘는 짧은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죽비라는 인연이 딱 와버리면 얘는 갑자기 인연 따라 상의 상관으로 연기적으로 짧아졌어요. 그런데 이 컵이라는 인연 옆에 오니까 얘는 인연 따라, 이 인연 따라 얘는 또 길어졌어요. 즉, 얘는 이것 자체로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공하다 그래요. 텅 비었다, 공하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정해진 것은 없다. 뭐 비실체성이다, 무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연 따라, 인연법이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인연 따라 얘는 짧아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상의상관적으로 서로 의지해서 이것이 있으므로 얘는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있으므로 얘는 길어졌다. 이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규정돼요. 또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규정되고요. 이처럼 이것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라서 연기적이에요. 그래서 얘는 길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중도적인 자세가 안목이 아니죠. 중도에서 이걸 보면 길어요 라고도 할 수 없고 짧아요 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볼 때 중도적으로 보는 것을 보고 8정도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라고 해서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으로 보면 이거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견으로 보면 지금 이대로로 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걸러서 해석하지 않고
이거는 비교해야지 얘가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비교해야지 상대적으로 길어지잖아요. 즉 이 비교하는 마음에 따라서 얘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죠. 비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하나를 규정할 때, 무언가 하나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거는 컵이라고 알고, 이건 죽비라고 알고, 세상을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죽 연등이라고 알고, 부처님이라고 알고, 사람 딱 보면 호감형인지 아닌 줄 알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자마자 그 대상을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안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알아놓고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알아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키도 훤칠하고 크고 잘생겼고 능력있고 착하고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서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 물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훤칠하고 친절하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TV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틀렸다는 게 나중에 증명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실은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아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르마리로 알았을 뿐이에요. 분별로 알았을 뿐이에요. 즉 분별로 알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라는 건 나눌 분자, 구별할 글자, 나누어서 구별해서 둘로 나누어 놓고 하나를 상대적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인식했다. 즉 이렇게 둘로 분별해 놓고 둘로 나누어 놓고 이거에 비해서 이게 작으니까 작아요, 짧아요 이렇게 분별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안 것, 상위상관적으로 그것이 규정된 모든 것은 실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했을 뿐이에요. 분별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인식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별해서 안 것일 뿐이에요. 대상을 알았을 때 안 것은. 그런데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분별해서 아는 모든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사셨나요? 좀 후회되는 게 있나요?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중도적으로 보면. 즉 중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아주 후회스러워. 내 과거는 엄청난 죄를 졌고 아주 충격적이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좀만 괜찮았으면, 내 자식들이 좀만 공부를 잘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 우리가 알잖아요, 다. 난 이름이 뭐시기라고 알아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의 인생은 어떠했는지 자기가 알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도 알고요.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알고요. 내 자식은 괜찮은 자식인지 안 괜찮은 자식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중도적으로 보면 그 아는 게 진실이었을까요? 정말 맞았을까요? 맞지 않았어요. 분별해서 알았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가난했어. 나는 가난해서, 난 딴 건 다 좋은데 나는 가난해서 힘들어 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분별해서 가난했다라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난일 뿐이에요. 진짜 가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 가난이 아니라 분별해서 생각으로 가난해, 가난해서 난 괴로워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진짜 가난해서 괴롭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왜 분별이에요? 이것과 상대적으로 짧은 것처럼 가난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가난해라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는 보면 어린 아이들이 고아들이 너무 많고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죠. 너무너무 가난한, 너무 불쌍한, 다 죽어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 비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 행복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보다 부자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가난이라는 상대적인 착각, 분별심이 일어나요. 가난하다고 알지만 그 알미 거짓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근데 거꾸로 나보다 아주 못한 저 아프리카 다 죽어가는 애들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 분별해서 인식하면, 아, 나는 그래도 부자네. 쟤네들보단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네. 라고 분별이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러면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도 옳지 않고, 가난해도 옳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비교 분별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실이 지금은 머리로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딱 중도라는 것이 체득이 되게 되면요. 아, 이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돼요. 정말 나는 평생 나는 돈돈돈 하며 살았는데, 아, 이게 내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내가 괴로워했었던 허망한 착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돈에서 노연하게 되는데, 내면이, 마음이 돈에서 노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보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말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게 돼요. 즉, 집착하진 않는데 마음은 내고 살아요. 집착은 과도하게 안 하는데 돈은 열심히 벌어요. 자식 성적 집착을 과도하게 안 하는데 성적 잘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그 집착이 없으니까,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으니까, 말도 집착하지 않는 말이 나오니까 아이도 부담이 없고 아이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뒤떨어진 집착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이것처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못 살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만, 그것도 누구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서만 나는 못 살았어, 나는 후회된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도 사실은 그것이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나는 우월해라고 생각한 것뿐이에요.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그건 진실이 아니라 그냥 의식, 분별심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장미꽃이 저렇게 멋있지도 않고 저렇게 키가 크지도 않구나 하고 막 서러워하고 나는 부족해 하고 막 괴로워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지 않잖아요. 사자를 보고 토끼가 막 서글퍼하고 울고 그러지 않거든요. 인간만 주어진 자신의 삶을 허용하지 않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비교해서 알게 된 어떤 지식을, 거짓된 지식, 진짜가 아닌 거짓 진실을 정말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 비교 분별심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를 지배하는 분별망상이라는 진실이에요. 즉,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말은요, 여러분 삶 전체를 지배해온 얘기예요. 이게 삶 전반의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비유를 들어본다면, 나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훌륭한 남편도 아니고 못난 남편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근데 이 남편 때문에 나는 괴로워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 스스로 만든 괴로움이에요. 내 자식 때문에 나는 괴로워, 아니면 나는 남들보다 더 우월해라고 느낀다면 그건 자기 생각이 만든 자기 관념에 자기 스스로 빠져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처럼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충격입니다. 무슨 충격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나는 옳아, 난 알아,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알아, 자식들에게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안다는 거잖아요. 너보다 내가 더잘 알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른이니까 너보다 잘 알지. 그러니까 안다는 걸막 자식에게 어떤 경우는 막 고집도 하고, 가기 싫다는 학원은 막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그게 내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왔던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다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알물 축적해온 인생이에요. 아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느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망한 착각이었다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는 가능성? 나아가서 사실은 내가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사실은 진짜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지 그런지 알 수 없는 것, 유보적인 자세로 사실은 그냥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대학교 교수나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심지어 정치학 교수님들 100명을 모아놓고 정부의 정책 하나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하라 해보세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건 천하의 나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욕하고요. 나머지 반 교수님들은 너무나도 잘한 정책이다, 정말 최고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게 아는 거에는 탁월한 박사면 뭐 아는 걸 통해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잖아요. 근데 그 박사분들도 예를 들어 보수냐 진보냐의 어떤 진영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고집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혔나? 어떻게 당연한 진실을 저 사람은 틀렸다 그러지? 내가 봐선 너무 당연한 진실인데 저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욕해요. 정말 웃긴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부산대 훌륭한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극명하게 나뉠 수 있어요. 또 절에 나오는 아주 공부 많이 한 훌륭하신 뭐 이런 석학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또 기독교, 천주교 분들도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다라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어느 게 옳을까요? 보수와 진보 중에 어느 게 옳을까요? 정말 옳은 건 어느 걸까요? 불교와 기독교, 아니면 기독교와 천주교, 아니면 천주교와 이슬람교, 어느 게 진짜 옳은 걸까요? 이것과 똑같아요. 이게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집착하거든요. 자기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되어야 돼 라고 집착을 해요. 그렇게 되면 행복한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롭다라고 생각해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옳으니까 이대로 해 했는데 이대로 안 할 때 괴롭다고 생각해요. 이 남편이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밤늦게 들어오는 게 너무 아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술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 안 좋은 것밖에 없는 담배를 피우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어떤 거사님은요, 폐암이 걸렸어요. 그 담배를 끊어야, 지금 당장 끊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근데 본인은 살고 싶어요. 그런데 끝끝내 담배는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담배는 못 끊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노력은 해봤다. 근데 담배 끊으려고 노력해서 괴로운 게 차라리 폐암으로 죽는 것보다 덜 괴로운 것 같다 하면서 폐암인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옆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본인은 차라리 이게 나은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죽고 싶다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대충 들어보면 뭐 때문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딱 하는 걸 딱 들으면 딱, 아, 저것 때문에 죽고 싶구나 알아요. 그런데 야, 네가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것 같으면 나는 1000번 죽었다 할 만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본인한테는 죽을 것 같은 이런 괴로움이 있겠죠, 그죠? 엄청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으려고 그래요. 20대 아이들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내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딴 남자에게 가서 이것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그래서 그 남자친구와 여행을 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자살 시도를 했던, 뭐 이런 친구도 심지어 있었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느끼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죽을 만큼 괴로운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처해 있는지, 그 사람의 인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내 식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이런 과보다는 저런 과 가는 게 더 좋아 라고 절대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옳다, 나는 안다, 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지 않겠느냐. 그 알을 고집하게 되면, 내가 안다는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거기 집착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방식대로 내 삶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야 돼, 나는 돈을 얼만큼은 벌어야 돼, 난 이 정도 대접은 받고 살아야 돼, 나름대로 이렇게 삶의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그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될 때 괴로워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내 생각을 얘기해요, 혹은 고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괴로워요. 혹은 그 사람을 욕해요.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건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걸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과 정말 똑같아요. 이게 길다라고 하면 멍청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길다라고 집착하고 죽어도 죽어도 길다라고 막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이걸 짧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내면서 길다라고 얘기 안 해 하면서 막 화를 내면 쟤는 이렇게 어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아요. 내 생각이 옳다, 나는 맞다, 나는 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돼야 정말 나에게 좋은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요. 탐진치 삼독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요.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내가 안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인생은요, 뭐 우리 쉽게 말해 세옹지마라는 말도 하듯이, 나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고 A라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야 되는데 인생이 B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엄청 괴로워해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부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보시도 하고 많이 백일기도도 하고 절에 쌀도 올리고 다 했는데 부처님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옹지마란 말처럼 사실은 이 사람은 내 생각은 A로 가야 되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B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B로 가게 됐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까 삶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인생이 펼쳐져야 돼. 그게 정의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아르마리 분별심이에요. 부처님께서 분별망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건 허망하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교리로 얘기하면 안입이 설신 의에서 의식. 반야심경에서도 온 게 공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은 공한 거예요. 안입이 설신의 색성의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듯이 육식은 다 공하다. 18개가 공하다. 무, 안입이 설신의 무, 색성의 미촉법 하듯이 그게 바로 식이에요. 식. 식이라는 말이 의식, 인식, 분별심 이 소리예요. 분별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교리로 말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만든 주범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주범이고, 심지어 나다 너다라는 둘로 나누는 분별도 이게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서 시작해요. 이게 나라고 100%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나가면 여러분 잠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도 분별이에요. 이거 나지 당연히, 이 몸이 나지, 이건 딴 사람 몸이지. 그 당연한 거를, 이걸 당연하다고 난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야.
저건 딴 사람이야. 이거 이렇게 알고 분명히 안다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이게 난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나다라는 생각은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하셨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무아잖아요. 무아. 무아법, 제법 무아입니다. 아공, 법공, 나도 공하고, 이 세상도 다 공하다. 이게 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니야 라고 하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잠시 유보적인 자세로, 의보적인 자세를 취하겠다. 그게 이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 오픈 마인드, 즉,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결코 이 공부를 할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 공부는요, 마음을 열고 법이 나에게 파도쳐 들어오도록 허용해주기만 하면 저절로 공부가 돼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수행하고 내가 부처가 되려면 수행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좌선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뭐할게 많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나는 깨달을 수 없다. 그거 안 하면 부처 될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에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절에 다니는 게 되게 고행스러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불교는 거의 고행주의에 가까웠어요. 삼천배 잘하면 훌륭한 수행자였고요. 앉아가지고 장귀합장을 하고 금강경을 7독을 엉덩이 한 번도 땅에 안 부딪히고 딱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서 금강경 7독을 하면 눈부신 수행자였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장좌불화 한채 참선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놀라운 훌륭한 수행자였어요. 제가 수련대를 갔는데 저보다 저는 제가 불교적으로는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자만심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빠져 있었어요. 불교에 너무 어릴 때부터 불교에 완전히 막 쉽게 말해 꽂혀서 살았다 보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에 대한 엄청난 자만심, 자부심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불교 학생의 이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회장이었는데 뭐 우리 연합회 이 학생회 저 학생회 다 데리고 가서 아주 막 힘든 수행을 딱 시켰어요. 그 다들 나를 찬탄하고 우러러보겠지. 제가 그때 충격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친구 하나가요. 이 친구가 갑자기 참선을 하는데 참선에 뭐 맛이 들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와. 한번 앉아서 꼿꼿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데요.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흐트러지질 않는 거예요. 법문을 들어도 2시간 반을 연이어 법문하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제가 뒤에 중간에 앉아있었는데 그 친구 제 앞에 앉아있었는데요. 허리 꼿꼿한 걸한 번도 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우러러보이고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신묘장구대단한 일을 용성 스님의 일화를 보면 한 호흡에 신묘장구대단을 한 번을 하고요. 하루에 1000번 뭐 2000번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요. 신묘장구대단을 막 10만 독을 하면 업장에 소멸된다. 뭐.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어떤 젊은 처자가 매일같이 3000배를 뭐 10년간 했다. 뭐 1000배, 2000배를 했다. 뭐 하루에 10000배, 100일 기도를 3번을 했다. 하루에 10000배 하려면 한 네다섯 시간 자고 계속 절만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나도 막 그래야 될것 같은 막 불안감. 그게 수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이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자부를 오래 하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수행자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불교 공부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수행자들이 더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으니까. 제가 그거 쫓아가려고 몇 시간을 넘다가 정말 이 그냥 억지로 악을 무릅쓰고 버티려고 하니까 온몸이 막 버들버들버들버들 떨리면서 막 식은땀이 나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절망했습니다. 야, 이거 왜난안 되지? 어떤 스님은 하루 온종일 앉아있기도 한다는데 난왜 이게 안 되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아, 그럴 필요 없구나. 아, 그러지 않아도 되는구나.
난 자유다. 난 이제 불교를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실 그게 이제 2500년 불교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방편이, 수행법이라는 방편이 너무 많이 번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앉아있어야 되는 고행주의 같은 수행,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불교를 불교에서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왔었던 거예요. 정말로 진실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어땠어요? 처음 출가해서 선정을 닦았습니다. 선정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스승들을 다 찾아갔어요. 알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스승이 욕계, 색계, 무색계 선정 가운데도 최상의 선정이라고 하는 무색계 선정의 최고 높은 단계에 있는 두 가지 선정을 가르치는 유일한 스승들이었거든요. 그 스승들을 차례로 만나서 그 스승보다 더 높은 삼매를 체험했어요. 삼매체험, 요즘 말하면 신비체험, 뭐 무슨 선정의 체험, 이 체험을 볼 수 있는 최선의 선정까지 다 체험을 했어요. 더 이상의 체험은 없다 싶을 정도로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 최상의 체험을 체험한 다음에 이것은 도가 아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내려놨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행주의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행을 한 6년 가까이 했죠. 할 수 있는 온갖 고행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선정주의도 내려놨는데 이제는 고행주의까지 내려놨어요. 그러고 나서 허탈해서 이것도 질 수 없고 저것도 질 수 없고 어떤 방법론도 질 수 없고 내가 뭔가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은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별로서, 의식으로서, 내가 유의조작으로서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는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한 거예요. 열심히 선정해서 안 됐죠? 열심히 고행해서 안 됐어요. 최고의 고행을 다 했는데도 안 됐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걸 통해서는 안 됐어요. 그걸 불교에서 무위법이라고 그러네요. 무위법. 참된 법은 무위법이지 유위법이 아니다 그래요. 유위는 있을 유자, 할 위자, 뭔가 열심히 하는 걸 얘기해요. 하는 것. 그래서 유의조작이라 그래요. 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것. 수행을 만들어내고 선정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건 거짓이다 이거예요. 불법의 핵심은 무위법입니다. 무위법은 노자도 무위자연 이러잖아요. 무위법이야말로 진정한 법의 원성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유의조작으로서 가진 용을 써서 선정도 해봤는데 아니구나. 고행도 해봤는데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놨어요. 놔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성도를 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렇게 가진 고생을 다하면서 노력을 했을 때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닿을 정도로 먹지도 않으면서 고행하면서 했는데는 안 됐는데 그것을 탁 내려놓고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내려놓고 나서 그걸 이제 중도라고 하죠. 그러고서 깨달음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부처님처럼 우리도 선정을 닦아야 하고 고행을 닦아야 해.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보세요. 선정을 해야만 깨닫는다. 고행을 해야만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선정이라는 오류를 범했고 고행이라는 오류를 범했는데 이게 다 오류인 줄 알고 중도의 눈을 떴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거든요. 중도는 무위법이에요. 유의조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폐기 처분한 게 선정주의고 고행주의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한국 불교는 부처님께서 벌써 2500년 전에 명명백백하게 폐기 처분하신 선정주의와 고행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절대적으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른 안목이 있으면 선정도 도움이 되는 방편이 되고요. 고행도 도움이 되는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바른 중도의 안목 없이 고행만 하고 선정만 해가지고는 전혀 중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깨달으셨을 뿐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를 보면 아함경과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설하셨고 또 특정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법을 설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들었고요.
그 부처님께서 함경 니까야에서 끊임없이 법을 설하신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 부다 수업에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걸 공부할 건데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함경과 니까야라는 경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탁발을 갔다 오셔서 바로를 뭐 거두시고 그리고 법문을 설하셨다. 법을 설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법문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설하셨고 그 법문 끝에 몇 명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몇 명이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법문을 듣고 나서는 몇백 명이 한꺼번에 성불하기도 해요. 아니, 아라함과를 증득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아나함과를 증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즉 부처님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깨달았습니다.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중도와 팔정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염불해라, 독경해라, 절해라, 좌선 오래 앉아 있어라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바르게 봐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갖춰라. 이걸 짧다고 하고 길다고 하는 거, 나를 잘났다거나 몰랐다고 하는 거, 내가 옳다거나 틀렸다고 하는 거, 그거는 바른 안목이 아니다. 어디에도 과도하게 집착해서 치우치는 것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바른 안목이 아니다.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라. 바르게 생각해라. 치우치지 않은 안목으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이 팔정도잖아요.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선정을 닦고, 바르게 지금 여기에 깨어 있어라. 아주, 아주 단순한, 일상적인.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무엇이 공부였느냐 하면, 부처님께 최대한 자주 가서 법문을 듣는 것이 공부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탁발 후에는 출가자들에게 법문을 하셨고요. 오후나 절에는 제가 신도님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셔서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에는 오후에는 제가자분들이 무수히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법문을 들으셨고 법문 끝에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이게 경전에서 좀 경전이니까 좀 거짓말한 거 아닐까? 좀 뻥을 친 거 아닐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00년이 넘은 다음에요. 중국에서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조사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육조 해능 스님, 우리 조계종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종단이에요. 조계라는 게 육조 스님이 법을 편, 해능 스님이 법을 편 동네 이름을 조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해능 스님이라는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해능 스님의 제자들 뭐 남전, 황벽, 마조, 조주 그 밑에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 한 200년, 300년에 걸친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놀라운 시대가 부처님 당시와 비슷했던 시대가 또 한 번 인류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 시대가 또 부처님 당시 같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몇백 명, 몇천 명이 동시에 깨달음을 얻은 그런 시대는 전 세계 역사에서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때 딱 한 번 있었고요. 또 한 번 딱 한 번 있었으니 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모여 사는 시대. 두 번째 시대가 바로 그 선의 황금기 때입니다. 그때 예를 들어 마조 스님 문화에 뭐 한 140여 명의 스님들이 견성을 했고 근데 스님들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제가자 신도님들이 무수히 많은 제가 신도님들이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법을 설하는 스님이 계시는 도량에는 스님들도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신도님들도 모여들었을 뿐 아니라 각지에 있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선어록이라는 게 그런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도지사,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선을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고 뭐 대회서장 같은 것도 보면 그런 고위공무원들과 이렇게 선에 대해서 문답을 오고 간 그런 편지글이거든요. 너무나도 수준이 높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신도님들이 이렇게까지 수준이 높을 수 있지? 그 편지 오고 갔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이 자기 성품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었어요. 즉 그 당시는 도지사, 군수, 뭐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 할머니, 노파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스님들이
금강경을 가리키던 뭐 덕산 스님 같은 분이 스승님 찾아서 가다가 그 스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그 떡집에서 들려서 할머니에게 떡을 점심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낸 질문을 답을 하면 내가 떡을 주게 점심을 주겠고 답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런 식의 질문을 내는 노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파 스님 뭐 할머니들한테 그 스님들이 막 그냥 호되게 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우리 뭐 전신법의 완능록이라는 책을 쓴 아주 훌륭한 그 저자가 쓴 황벽 스님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어떤 스님의 법을 백장 스님의 법을 받았다 뭐 백장인가 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살님 여러분 같은 일반 보살님에게 법을 받았어요. 이발 보살님이 길거리에 있는 보살님이 말을 나눠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은 보살님이에요. 법을 아는 보살님이래요. 그 보살님을 붙잡고는 그냥 늘어져서 그 보살님한테 법문 듣다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 보살님이 그 스님이 나중에 앞으로 법을 피시려면 나 같은 보살님한테 법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 법을 펼 수 없습니다. 누가 안 쫓아옵니다. 그 당시엔 또 사자상승이라고 해서 조사선의 흐름이 있었던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이 있는 스님에 가서 인가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스님 제자라고 해야 더 이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간 경우거든요. 이처럼 무수히 많은 출제가자들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견성하고 보임하고 증득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지금 증명되는 것이 지금 선어록들을 남아있는 선어록들을 보면요. 정말 부처님 경전이에요. 경전. 너무나도 놀라운. 야 어떻게 이 옛날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법문을 설할 수가 있지? 심지어는 너무 세련되기까지 해요. 우리 한문이고 그러니까 막 되게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이 쓴 책들 읽어보면 좀 고리타분하다가도 외국인들이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쓴 책들 보면 되게 세련된 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선어록들이 더 오히려 되게 감각 있는 이런 책들도 많고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당시 그 깨달음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던 그 당시 무슨 수행을 해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수행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수행법이라고 하면 스님에게 가서 법문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의 황금기 때는 절에 가면 대웅전이 그 당시는 없었어요. 절이 뭐가 있었냐면 법당이 있었어요. 법당. 법당이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법당은 설법당의 준말이에요. 설법당만 하나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법당 옆에는 방장실이 있었어요. 방장은 주지가 방장이었습니다. 설법당에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설법당은 그냥 강당이에요. 거기 주지스님이 나오면 주지스님의 법문을 듣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지스님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어떤 주지스님을 어떻게 뽑았느냐 하면 법을 깨달은 사람만이 주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많은데 그 쉽게 말해 상자들 순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 2등, 3등, 4등 순번이 있는데 그 순번하고는 상관없이 법거량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를 다음 주지로 어디로 너가 가라 정했습니다. 저 끝에 순번이 가는 일이 자주 있었고요. 육조 해능 스님이 신수 스님하고 겨루어서 오조 스님이 육조를 내가 뽑겠다. 개송을 지어와라. 근데 그 절에 전부 다 누가 봐도 최고 다음 대를 이을 스님이 신수 스님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승가대와 강주 같은 이런 어른 스님이었어요. 조제 스님 다음으로는. 근데 이 육조 스님은 스님이 아니었어요. 행자였어요. 행자. 나이 차이도 신수 스님하고 엄청 크게 나는 아주 젊고 새파란 행자. 근데 그 행자가 신수 스님의 개송을 전면으로 타파하는 그런 개송을 쓰면서 오조 스님에게 딱 인정이 되어서 바로 육조가 돼버렸어요. 즉 행자가 아주 젊은 나이에 새파란 행자가 갑자기 조계종 종정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시대였습니다. 법으로서 주지를 뽑고 그래서 그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는 그것만이 유일한 수행이었어요.
좌선당은 나중에 생겼어요.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좌선당이 생긴 이후에도 좌선하는 것은 하고 싶은 사람은 잠시 잠깐 해도 좋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하려면 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육주 스님 저 제자 남학인가요? 그 마조 스님이 좌선을 할 때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가서 벽돌을 갈았다리잖아요. 그 왜 그런 참선 방해되게 왜 자꾸 옆에서 시끄럽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로 만들라랜다. 그랬더니 아이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에게 너는 그럼 앉아 있는다고 부처 되냐? 앉아 있어도 부처 안 된다. 심지어 그렇게 앉아서 좌선하는 사람들을 거의 막 나무라고 호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법문을 들음으로써 저절로 공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문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도 전부 다. 법문 듣다 깨닫거나 혹은 법문 듣고 나서 일상에서 자기 삶을 살다가 깨닫거나 또는 스승과 제자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거량 속에서 깨닫거나 이게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누구나 그랬습니다. 수행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선오록에 너무 많이 등장해요. 선오록에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수행하지 마라. 수행하는 저 쉽게 말해 뭐 미친놈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면서 근데 그건 진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수행을 하는 얘기지. 우리 사홍서원도 보면 어때요? 뭐죠? 뭐예요? 처음에 뭐죠? 사홍서원이? 세 번째 하이가 사홍서원 세 번째에 법문을 다 배우리라가 있죠. 그죠? 네. 중생을 건지고 또 뭐 불도를 깨닫고 하겠는데 그건 다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불도를 이루리다 이전에 법문을 다 들여오리다 그 다음에 불도를 다 이루리다 거든요. 법문 들으면 불도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법문 듣는 게 수행입니다.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랬고 그렇게 법문이 살아있던 시대에는 깨달음이 살아있었어요. 왜? 법이 있는 사람이 법을 설하고 그것과 공명을 해서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명을 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법의 자리를 제자들이 법문을 듣다가 저절로 훈습이 되고 저절로 이심전심으로 닮아가서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러셔 꿰치는 거지. 그래서 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마음을 열고 스승에 대한 믿음, 이 공부에 대한 발심, 간절함 이것 가지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난존자가 좋은 도반과 스승을 얻는 것은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좋은 스승을 얻고 좋은 도반을 얻는 즐거움은 깨달음의 전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깨달음의 전부예요. 바른 법문을 듣는 것은. 바른 법문을 들으면 즉 저절로 괴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저절로 문득 그 분별망상의 업습이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우리말로 견성을 한다는 표현도 쓰고 깨달음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만 있거나 선오록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보건대 좀 그냥 여담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다면 그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깨달은 도인들이 없다가 오히려 불교가 좀 오염되다가 그걸 다시 일으키려고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 선불교가 일어나면서 또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닫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천년 넘게 또 불법에 어찌 보면 암흑기였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법이 활발하게 드러나지 않고 왜 법이 없으면 법을 머리로 정리하고 생각으로 이해하고 막 갈고 닦아야 된다라는 방편만이
번쇄하게 돼 있어요. 그 방편만이 번쇄하던 불교의 역사가 1000년을 넘게 이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100년만 지나가도 그게 전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다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1000년을 그러고 왔으면 이제는 그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항상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왜 공부를 해도 깨닫지 못하지? 제가 서울에 엄청 큰 절에 가서 법회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 생에, 금생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라고 혹시 발심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고 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전부 다 뭐였냐면 이번 생에는 복 짓고 기도하고 언젠가 어느 생인가 내가 스님 돼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지금 이번 생에 그 말이 됩니까? 전부 다 그 생각이었어요. 전부 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물론 저 또한 그랬으니까 옛날에. 그게 바로 한국불교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안 됩니다. 기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내가 분명하게 발심을 하고 내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심을 하고 간절하게 법문을 듣고 그럼으로써 정말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10년 전, 20년 전, 지금 놀랍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좀 충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좀 깨달음을 얻는달까? 아니면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의 눈에는 전부 다 중생으로 보여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이렇게 부처가 많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많지? 하고 깜짝 놀라요. 서양에서도 보면 문득문득 깨어난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뭐 오프리 윈프레 쇼 같은 데도 나오면서 막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같은 게 우리나라도 유행이듯이 그날엔 벌써 이전에 벌써 전부터 그런 토크쇼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초청에다가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과 영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증문즉설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10등 안에 드는 책들 가운데 영성 깨달음 서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게 10년, 15년 전에는 그 아류들, 진정한 깨달음이 본격적으로 되기 이전에 어떤 토대가 될 만한, 우리로 말하면 좀 쉬운 불교? 뭐 그냥 업보 정도의 어떤 쉬운 불교? 이런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무슨 시크릿이니, 연금술사니 뭐 이런 것으로서 엄청나게 대유행이 지나갔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한번 훑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 혹은 종교 깨달음 이런 거에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고 그 토대가 저변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회 각계각층의 명상 이것이 완전 저변 확대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부분에서 명상을 다 해요. 목사님들도 명상을 엄청 많이 할 정도니까요. 이 저변학대 속에서 이제 이 기초적인 명상 가지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른 명상이 안 되니까. 지금 유튜브 보세요. 명상 가르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명상이 전부 다 본질적인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부자가 되는 명상, 뭐 해주는 명상,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인기를 끌잖아요. 바른 명상 얘기하는 건 별로 클릭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부자 되는 명상 이런 막 수십만 클릭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 당시 두 번째는 선의 황금기 때, 지금이 세 번째 깨어남의 시대가 아닌가 싶은 망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휴거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종교에서 무슨 후천 개벽을 한다 그러기도 하고 불교에서도 미륵불이 온다 그러고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고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도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이러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별의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신천지에서도 뭐가 있다 그랬는데 뭐 안 되니까 또 연장한다 그러고 뭐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실제 그게 뭐 무슨 하늘로 올라가고 뭐 지구가 멸망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멸망이냐.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깨지는 시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가 구현되는 시대. 다시 말해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해결이 되는 시대.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해탈할 열반이라는 그 법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부시게 많아지는 시대. 이게 전 지구적으로 그게 놀랍게 눈부시게 많아지는 시대. 저는 제 스스로 직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알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물 사먹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물 사먹잖아요. 스마트폰이 내 손 안에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너무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어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그 목탁솔이라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임을 했을 때요. 한 20명 남짓 모였는데 20년 전에 모임했을 때 전부 다 20대였어요. 10대, 20대였어요. 한동안 계속 10대, 20대밖에 없었어요. 20대만 인터넷을 했었어요. 뭐 천리안 막 지나고 뭐 이러면서 인터넷이 그때만 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인터넷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이렇게 막 눈부시게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빠른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는 눈부시게 빠른 시대예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명상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별로.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짜장면집만큼, 편의점만큼, 교회만큼 미국에 가면 골목골목마다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대요. 대여섯 명씩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명상하는 그런 조만한 소규모 명상센터가 그렇게 많답니다.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요. 동사무소에서 명상을 가르쳐요, 요새. 제가 이제 이 법에 대한, 또 이 선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또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공부가 너무 많이 된 사람들, 우리가 선 어록에서나 볼만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좀 이제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이 부산 시내에 우리 옛날엔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부처님 같은 혹은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우리나라에 있겠어? 있을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뭐 성철 스님 같이 우리가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소수 몇 사람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절에도 스님들 중에도 많지만 오히려 이름 없는 스님들, 알려지지 않은 스님들, 홀로 조용히 공부하는 스님들. 얼마 전에도 그분이 포교당을 내셨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포교당을 내셨는데 신도가 몇 명 연등 몇 개나 다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신도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절에? 그랬더니 없대요. 아예 없대, 제로. 이분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름 또 법에 대한 안목이 있는 스님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대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40대밖에 안 됐는데 심지어 엄청나게 막 공황장애로 시달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문득문득 깨어난다니까요. 법문 듣다가도 깨어나고 일상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도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깨어남이라는 것을 제가 좀 겸손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회오와 증오라는 표현을 쓴다면 회오는 이해하는 깨달음. 근데 이게 머리로만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 소화가 되어서 이해되는 그래서 아 법이 이것이구나라는 불지견, 진정견해라고 하는 참되고 바른 견해가 딱 서는, 정견이 서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지금 부처님 당시로 말하면 수다원과, 이제 입육과, 이제 법의 자리, 법의 흐름에 딱 드는 정도의 깨달음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그렇게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퇴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정진하는 힘이 생기니까 그것도, 그거를 견성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것도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아직 힘이 약해서 업습에는 끌려가지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깨닫고 안 깨닫고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가 딱 중심이 서서
결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더 이제 공부가 익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10년, 20년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증오라고 하는 정말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성철 스님이 말한 무슨 뭐 몽중이려 되고 뭐 생사이려가 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그런 완전한 증오의 과정까지 가려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또 많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했다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시대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완벽한 깨달음 얻은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않았다는 게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게 문득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게 5년 전하고 지금 완전 달라요. 10년 전하고 지금 또 완전 다르고요. 이 스마트폰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 못지않게 이 깨달음의 공부에서 발전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조한 것이 뭐냐. 제가 근데 이 세 번째 이 새로운 이 깨어남의 시대에는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거는 국소적이었잖아요. 인도의 한 지역에서, 중국의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국소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유튜브, 인터넷, 언론, 스마트폰 이런 거의 발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법을 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서양에도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넷플릭스에 이런 법문들이 이제 탑재된다니까요. 요구가 많아져요. 이제 점점. 왜 가능하느냐? 이게 스스로 자기 삶에서 체험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도 체험은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복적인 기도하다가 오는 체험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혹은 수행하다가 오는 그 삼매 체험, 선정 체험, 이것도 놀랍죠. 그 선정 체험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이유는 선정 체험만 해도 야, 이런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퇴전하지 않고 계속 그 공부로 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한 신심이 발심이 되는 그 공덕은 있으나 그거는 법을 맛본 건 아니에요. 부처님이 선정주의의 최고까지 가봤지만 포기했듯이. 근데 뭐 많은 또 단체에서는 선정만 해도 상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아직도 영 선정에만 그냥 매달리는 이런 문중도 있지만 그 선정은 진짜 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선정 그냥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는. 그런 체험은 한 사람들은 너무 많죠, 사실. 뭐 기도만 열심히 한 사람들도 뭐 무슨 쑥 꺼지는 체험이라든지 내가 살아든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중학생, 고등학생 데려다 놓고 수련대를 하면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명상 수행법들을 계속 하면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체험을 해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그 체험을 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작은 체험이 아니라 진짜 이 법에 대한 안목이 밝혀지고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되고 스스로 가벼워지고 뭔가 이게 나를 짓누르던 평생 나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정말로. 야, 삶을 나는 정말 이젠 가볍게 살 수 있겠구나. 계속 긴장하며 살았다면 이제 이완하며 살 수 있겠구나. 아, 정말 힘 빼고 살 수 있겠구나.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겠다. 물론 현상적으로 괴로움에 끌려갈 수는 있겠지만 근원 이 자리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자기 귀처를 확보한 거예요.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들으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큰 스님도 옛날 뭐라 그러셨냐면 도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만큼 쉽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정말이야. 세수하다가 코 안 만질 재간이 있습니까? 세수하면 막 무조건 코를 만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쉬운 게 사실은 도 깨닫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다 있고 자기가 다 쓰고 있고 지금도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사실 이 법을 가지고 저를 보고 있고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이 구체적인 조금 더 하나하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불교 교리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서 그 교리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또 제가 그 교리가 어느 정도 끝나면 또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또 경전들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진지한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부가 여러분 인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래요. 일대사 인연. 인생 일대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이 공부 인연이. 그래서 이 인연을 잘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 오랜 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